임성균, 용현지 선수의 하이온 미너스, 오성우, 김보미 선수의 NH 농협 카드의 대결입니다. 먼저 오성우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할 때 잠깐 봤을 때도 오성우 선수도 비껴치기 선택을 했었거든요. 일모 쪽구를 단축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또 오성우 선수는 좀 두께가 두꺼웠어요. 그렇군요. 되돌아오기. 좋아요. 잘 쳤습니다. 이상규 선수의 득점. 회전력 조절도 좋았고 얇은 두께 컨트롤도 상당히 좋았어요. 두께를 좀 얇게 치면서 깊은 원쿠션보다는 조금 덜 깊은 원쿠션을 노렸죠. 이번에는 용현지 선수가 이어서 공격합니다. 네, 옆돌리기. 조금 넉넉하게 쳐도 괜찮은데 일목적과 내공의 키스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옆돌리기. 천천히 갑니다. 네, 득점. 그동안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푸앙민 선수와 이미래 선수의 혼합복식이 세 번 연속으로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임성균, 용현지 선수 하이원 미너스의 혼합복식조로 나와 있습니다. 용현지 선수가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임성균 빠르게 공격합니다. 비껴치기. 득점. 네, 좋아요. 득점째. 무섭게 치고 나가는 하이원 위너스 4세트입니다. 임성균 선수는 팀리그에서 16경기밖에 나오질 않았고요. 자, 용현지 선수의 공격입니다. 익스텐션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익스텐션을 빠르게 갖고 왔는데 그래도 불편합니다. 중골 이상이 있어요.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아, 용현지 선수 잘 쳤어요. 지금 브릿지가 중골 이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큐를 보시면 저 상대라고 표현을 하고 하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상하대의 중간 부분을 이제 중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 이상에서 브릿지를 했거든요. 옆돌리기 갑니다. 성공. 좋아요. NH 농협 카드의 첫 득점 오성우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오성우 선수의 팀리그의 승률이 좋습니다. 전력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용현지 선수의 공격은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서 한 점 더 보태는 하이온 미너스입니다. 5-1. 두툼한 두께에서 회전 조절을 참 잘해줬죠. 침착하게 잘 성공하는 용현지 선수였습니다. 돌리기 아주 좋게 서 있고요. 임성균 옆 돌리기 깨끗하게 성공. 두 선수의 호흡이 좋은데요. 아직까지 분위기가 참 좋죠. 네. 주고 받으면서 연속 득점 하이온 위너스입니다. 하이오미너스입니다. 일단 뒤돌려치기 형태이긴 한데 일목적구를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두껍게 밀고 가면 각도를 만들기가 어렵고요. 얇게 치면 이제 각도는 만들기가 쉬운데 일목적구 진행이 파란 공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 노란 공이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군요. 네.
다 두껍게 처리했고요. 여기서 네, 잘 찼습니다. 용인 선수가 좋군요. 지금 단순한 두께처럼 보여도 지금 이 두께는 조금은 심적으로 불편한 두께예요. 일목적구가 앞쪽으로 내려가는 두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로 밀고 가기 때문에 좀 불편했었는데 잘 쳤습니다. 용현진 선수의 옆돌리기입니다. 코너 잘 돌았네요. 좋아요. 1점째 기록하게 되는 하이옴유러스입니다. 이번 4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하이옴유러스네요. 셋포인트. 이번 공격 오성호 선수가 만들어줘야죠. 만들었어요. 불안했지만 그래도 득점 성공하는 오성호. 자, 이 1점이 또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목적구 처리도 참 잘해줘. 성공하지 못하는 뱅크샷. 임성균 마무리합니다. 자, 이건 마무리가 너무 쉽게 섰죠. 옆돌리기. 네, 좋아요. 성공하면서 4세트 하이원 뷰너스가 승리합니다. 세트 스코어 2대2, 타이를 만드는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뷰너스입니다.